봅시다. 다음 시간에 더 센터쌤부터 들어가 볼게요. 뭐야, 잠시만요. 맞아. 이거 했었어? 다음 분이요? 그, 다, 다낭수만 끝났어. 그냥. 아, 뭐야? 죄송해요. 뭐야? 내가 아, 실수했어. 여기 있었네요. 아, 예쁜 언니. 내가 뭔가 표정을.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웃겨? 봐봐. 당식이 더 샘플쌤부터 할게요. 다른 거 없고요. 공유한끼리 더하고 빼시면 돼요, 그죠? 됐나? 지난번에 정리 쭉 했었죠? 동료왕이 뭐였죠? 뭐가 같은데? 그치. 문자의 종류와 사수가 같은 한데. 그치. 1이 더하고 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웬만하면 뭐 하라 그랬어? 세로로 계산하라 그랬어. 오케이? 동료한끼리 연산하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오케이? 간단해요. 네, 빵나온다, 빵. 급식 안 나오네. 아, 맛있겠다. 지금 먹어야겠다, 내일. 내일 뭐 나온다고? 빵. 빵이랑 과일, 돼지, 빵못 먹, 못 먹고 자랐어? 안 쳐먹고 자랐는데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빵 나온다니까? 아, 급식은 맛없는데 빵은 맛있는 거야? 지금 빵은 더 맛있지 않나? 요? 야, 이거 계산하래요. 천천히. 이렇게 하자고. 3 곱하기 2x제곱, 6x제곱. 네? 3 곱하기 x, 3x. 그 다음, 마이너스 3. 됐죠? 네? 일단 풀어야죠. 여기도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플러스 14하고 마이너스라면 되잖아. 이것들이 자, 그래서 같은 줄끼리 연산하라고. 자, 두개 빼면 4x제곱 맞죠? 그다음 두개 빼면 어우 아직도 안 되는 건? 보셈패셈? Sorry, 9x 돼? 그럼. 윤나야 대답해. 네, 저 14구나. 마이너스 11. 17이에요? 마이너스 17, 이게 웬수야? 잘못 찍었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4면. 야, 이거 오늘 중1 쟤네들도 배웠다. 9호가 같지? 맞아? 그럼 절대값끼리 더해. 뭐야? 그래. 그리고 9호. 그쵸? 오케이? 잠깐만. 보여서 다 틀린 거 알아서. 나 수업 중이라 7시에 전화해야 돼? 됐어? 자, 그래서 X제곱의 개수 몇이야? 아야. 상수항 몇이야? 마이너스 7이지. 맞아? 그 더, 야, 잠깐만, 다시. 김나는 또 몇이야? 올려. 4 빼기 17.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 13. 13, 오케이. 됐어? 네?
자, 또 볼게요. 가볼게요. 이렇게 세자고. 야, 이거 일단은 통분할게. 12로 통분할 거야, 그죠? 앞에는 여기다가 몇을 곱해? 여기다 몇을 곱해? 3, 2x 더하기 y 빼기 1을 할 거고, 빼기 4x-y 할 거야, 그치? 맞아? 자, 분 뭐만 볼게요? 아, 분자만 볼게요. 6x 더하기 3y 빼기 3이야, 그지? 4x-4y야, 그죠? 두 개를 뺄 거라고, 그지? 나온 몇이야? 뭐요? 야, 뽀로로. 뭐야? 그거요? 7. 이야? 네? 6이랑 4죠. 그러면 뒤에 있을까? 6x 빼기 4x 몇이냐고? 2라고? 그러니까 2x라고 써야지. 아니, 누가 보든 말하려는 의도가 전혀 안 보였어. 전나 이거 여기 해봐. 몇이야? 몇이야? 마이너스 아니야, 이현수야. 그래, 플러스 7y지. 마마 플러스. 여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됐어? 작년에 너희랑 삐까 뜨는 것 같은데, 쟤? 나의 표현 우리 100점 맞고 와. 2x 더하기 7. 아, 맞아. 너 그때 학원 나왔고, 수행평가 보고. 그래.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건방진 녀석. 자,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A가 12분의 2고, B가 12분의 7이고, C가 마이너스 12분의 3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만 12분의 2 더하기 12분의 7 빼기 12분의 3이죠. 그러니까 12분의 2가 됐고요. 그죠? 그래서 6분의 1이네요. 그죠? 답이죠? 할수 있죠? 방식이 덧셈뺄셈 너무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 근데, 여기서 좀 꼬아서 나올 거라고. 아까도 했던 얘기로? 뭐? 나도 몰라, 잘.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꼭 이거 할때 부호 주의하셔야겠죠? 왜냐면, 2006년 1학년 때 비겼다 했어, 남자애. 상해우 주나라. 1학년이지만? 딸이. 자고 싶진 않대. 귀엽대. 다음 식을 계산해 달래요.
괄호가 여러 개야. 천천히. 여기서부터 처리합시다. 2x 제곱 빼기 5x 맞죠? 플러스 2 빼기 3이죠. 오케이.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5x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죠? 맞나요? 그럼 4x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맞나요? 마이너스 한 거, 그지? 네. 그러면 얘랑 얘만 처리하면 되겠네. 4x, 5x 몇이야? 9x, 그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1 돼요. 그리고 앞에 또 마이너스 있죠. 그리고 3x제곱 있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네. 3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1인데 두 개를 빼라면 그죠? 얘 하면 5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 끝났네요. 이렇게. 오, 대충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왜 그래? 내가 생각해도 당황스럽게 됐어. 야, 천천히. 네모 구할 겁니다. 별이라고 놓을게요. 됐어? 그러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별 플러스 마이너스 b야, 그지? 이거 앞에 마이너스 있었죠. 여기에 3b 빼기 a 있었죠. 그럼 3b 빼기 a 더하기 2a 더하기 별 더하기 b야, 그지? 앞에 있고 또 마이너스 있고 5a 있죠. 맞아? 그럼 처리하면 5a 마이너스 3b 더하기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별 마이너스 b 돼요. 이게 몇이라고? 4a 마이너스 6b라고 그죠. 그러면 나는 별을 구할 거니까 별 1로 넘길게. 그리고 얘네들은 1로 넘어가면 되겠는지. 근데 그 전에 좀 처리 좀 합시다. 5a a 마이너스 2a 4a 그죠. 맞나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b 맞나요? 에서 뺄 겁니다. 몇을? 4a 마이너스 6b를 그죠. 4a 마이너스 4b에서 4a 마이너스 6b를 뺀다고 됐어요? 몇 대? 2b 되네요. 그죠. 죽고 이해가 쉽다고 그죠. 그다음 다항식과 다항식의 번째.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오케이? 간단해요. 분배법칙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A 곱하기 B, A 곱하기 C,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풀어주면 돼요, 그죠? 간단합니다. 야, 이건 왜 이렇게 안 봐? 아니, 보낸 지 10분이 넘어간 것 같은데. 한때 전화 걸려. 자, 천천히. 얘를 전개하는 식의 x제곱의 개수래. 마이너스 3x, x 더하기 2y 더하기 7이면, 헤이. x제곱의 개수는 얘만 보면 되겠네요. 몇이야? 마이너스 3x제곱하고 이렇게 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a는 그냥 마이너스 3인 거죠. 네? 번나는데? 한번 더. 6x, 3x-2y 플러스 5야. 얘를 전개하는 식의 xy의 개수면, 난 6x랑 뭐랑 곱해야 xy가 나와? 그럼 6x랑 3x랑 곱하면,
X제곱이 나오지 않니? 이건 아니지 않을까? XY를 만들 거야. 뭐랑 곱해야 돼? 그래, 마이너스 2y랑 곱해야지. 그럼 몇이야? 만 12xy 돼? 그러니까 b는 몇인 거야? 만 10인 거지. 됐어요? 두개 곱하면 답이 나오죠? 딱 그지? 일단 세 번째 다항식으로 이번엔 나눌 것. 오케이? 근데 나누는 건 역수의 곱이라고 부르죠. 맞아? 그러니까 분수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더하기 B를 C로 나누래. 그럼 얘는 A 더하기 B에다가 C분의 1을 곱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사실 이렇게 주면 C분의 A고, 이렇게 주면 C분의 B지 않냐는 거죠. 간단해요, 그죠? 잠깐. 아니? 그리고 나서 약분할 수 있는 만큼 약분합시다. 오케이? 볼게요. 약국 갔다 왔어요? 왜? 아, 약국 가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 여기 밑에 약사 선생님 봤어? 본적 있어? 네, 아, 그분 되게 친절하시거든? 약간 투머치 토커 기질이 또 있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여기 4층에 있는 걸 아니까, 안면도 트고 막 이제, 막 얘기해. 막 나한테도 막 선생님이 그러고, 나도 선생님 뭐 이러고 하지. 오늘 들어봤는데, 내가 다리가 이러고 갔으니까, 선생님 어쩌다 다치셨냐고. 그래. 서핑하다 다쳤다고 막 얘기하니까. 자기도 지금 축구하다 다쳐서 인대가 끊어졌대. 그래서 지금 재활하고 있대. 알고 봤더니 5층에 태권도 선생님들 있잖아. 태권도 선생님들이랑 여기 약사분이랑 다 같이 또 축구 모임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깁스 풀면 좀 나도 껴달라고. 아 제가 막 당연히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깁스 풀고 나면은 여기 저 뭐냐 FC 목동 프라자 말라고 헤이 가볼게요. 나누기야 그죠? 역수의 곱이에요 그죠? X3승 마이너스 5X 제곱 Y 더하기 2분의 1X 곱하기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X분의 4 이렇게 바꾸자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3승 X 죽으니까 X제곱 남죠. 그래요? 4X제곱 되는 거 맞아요? 여기도 X 하나 까면 그리고 마마 플러스가 되고 5, 4, 20 그죠? XY 돼요? 마이너스 몇이 돼? 얘랑 얘랑 하면 XX 까지고 마이너스 2네요 그죠? 맞아요? 자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4와 20 둘 빼니까 마이너스 24네요. 딱 그죠? 맞아요? 혼합 계산 잘 하시고요. 도형의 활용 잘 하세요. 어려운데. 잠깐만. 야! 일단은 과제는 347번까지입니다. 347번까지 체크해. 347번. 347, 347.